왕복서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하음경왕복서라 당청량산 대하음사사문진간찬이라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르니 하함중요이유여하고 초은사이형출자는 기유법계여 부열현미하고 소악신경하며 국리진성하고 철가해이나 왕량충유하고 강대실비자는 기유대방광불하음경은 고아세존이 십신초만에 정각시성하사성원행이 미륜하시 혼흑공이 재성하시니 부유만득이나 탕우섬진이로 담지혜지징파가흐암만상이요 교성공지마늘이 돌락백천이로 불기수왕하사나 칠처업업계하시며 무이후제하 창구의 초승이로다 진행악지유종아 비난사지해 하시니 원음낙나가사해 십자리 돈주하시 주반중중하사 극시방이 제창이로다 수공공절적이나 이 어천지 성상이 찬연이요 담담 무언이나 이 교회지 파란이 호한이로다 내 천문잠주라여 중전이 홍은이요 만득교기라서 궁경이 건속이로 기위지하여 명진체어 하나지역하고 현덕상어 중연지문 용번응이 항려하고 지주감이 상증이로 진망교철이라 적범심이 견불심이요 사리상수라 본지이 구불지 이수사변이라 적일다 연기지무변이요 사득이융이라 적천차서비비무예 고덕십신여견이 상작하고 유기불란이 갱수로 강대적이범무관이요 진모포나비무예로 병연재현은 유피개병이요 구족동신은 방지해적이로 일다무예는 등허실지 천등이요 언영구성은 사추공지표놀이로 중중교형은 약재망지 수주요 염려원융은 유승몽지 경세 법문 중첩은 야운기 장공이요 만행군피는 비하게 금상이로다 약구 고불강이라 적적행보살도 포혹시리너용문이요 신불가규라 적상덕성문도 두시청어가해로 견문위종이라 판란의 초십지지계하고 해행제궁이 일생의 원강급지과로다 사자분신의 중해가 돈정어임중이요 상왕해선의 육천이 도성어나 동묘하니지만 불이여 초심이요 기난구하니 이는 불유어 모공이로 후미진지 경건적 염령과성하고 지인중생지 원문적 진진행만이로
진 가위 상항지 묘설이요 통광지 홍규 칭성지 극담이며 일성지 요계야로다. 신사현지하고 강남여경하니 기후 고일이 여천에 탈중경지요요 수미행예에 나 군봉지고로다. 시로 보살 수비여 용궁이요 대연천양의 동하로다. 고유정법지대에도 상익청의연을 행제라 상계지시에 우사현하하고 항봉성주 덕제영산하야 갈사유종하니 김욱경약이리 제칭 대방광불하음 경자는 적무진수다라지 총명이요 세주묘원 품제일 적 중편 어루지 별목이니 대의 강견무제하고 방이 정법 자제하고 광적 칭체 이주하고 불이 각사 현묘하고 하유 공덕 만행 어미식법 성인하고 경내 주무갈지 용천이로다. 간현영지 묘의하고 선무변지 해해 작총고지 상규로다. 불급 제왕을 병칭 세주요 법문의정을 구할 묘미니 분 어루이 창 분명할세 간 군편이 칭제일이니라. 사경이 유삼십구품하니 작품이 건초일 고운 대방광불하음경 세주묘음품제일이라 하니라. 예, 스님께서 지금 이틀째 뭐 영광을 저녁에도 하시고 아침에도 하시고 오후에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쉬시고 이제 내일 또 이제 아침에 일정 부분 남겨 놓으셨죠. 그래서 내일 영강 쭉 하고 이제 마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독서만 할까 또 뭐 어떻게 할까 하는 사실은 제일 휴강이 명강인데 그래도 할 수 없이 이제 시간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수는 내일 이제 어른 스님한테 이제 마무리 지으시고요. 오늘 그 대학원에 계시는 스님들께서는 뭐 길게는 6년 또 짧게는 또 한 6개월씩 뭐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환경 전반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외우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그 80권 하원경 총체적으로 한번 쭉 이렇게 복습도 하고 또 생소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시고 정리하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좀 도표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뭐 다 외우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 이제 만나 뵙고 다시 이제 각 경향각체로 흩어져서 다시 이제 만나 뵙기 힘드시는 선임들은 도표를 한 장씩 가져가셔서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표 오늘 오셨는데 다음에 못 만나실 선임들 중에서 저기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도표? 선임들 안 계시죠? 네. 예. 그 가져가셔도 좀 복잡해가지고 보시기가 하루 보면 이제 그때 다음에 잘 안 봐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좀 날씨 굳고 좀 설설하고 이렇게 좀 짜증나고 하는 날 뭐 해야 됩니까? 도표 보는 날. 하나하나 이제 도표 보면 이제 근심 걱정은 어느덧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자, 도표는 그렇다 치고 80권 하안경을 제일 이제 메마른 강의로 이렇게 하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른 스님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은경은 이제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이제 입을 댈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아닌데 용광로에다가 이제 혓바닥을 갖다 대는 그런 꼴이 되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목을 분리해서 또 이 하은경의 분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잘게 이 과목이라고 합니다. 과목. 그, 자, 입성수 한번 약간 들어보시죠. 저기 가셔가지고. 도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눌쳐서 같이 옆에 좀 잡아주시죠. 예. 이쪽으로 한번 들고 와보시죠. 예. 여기에 쭉 보면은 제일 앞부분이 저쪽에 있는 부분이 제 1면이 하은경이 39품 이제 세준묘원품 열애현상품 보현삼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자나품 이 여섯 품이 하은경 제 1회차 설법입니다. 그리고 2회차 설법이 이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강염각품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여섯 품이 2회차 설법이 됩니다. 그죠? 3회차 설법은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 초발신, 공덕품, 명법품 이 여섯 품이 3회차 설법이 되고 4회차 야마천궁 개참품에 가서는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참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그리고 5회차에 가서는 성, 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참품, 십회향품 6회차 설법에서는 십지품, 오직 타자재천에서 한 품이 설해지고 다시 보강명전으로 내려와서 7회차 설법이 무려 11품이 설해지는데 10정, 10통, 10인품, 아성지품, 열애 수량품, 보살 주처품, 그 다음에 불부사의 법품,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호, 강명, 공덕품, 보현행품, 열애 출연품 이 11품이 7회차에 설법이 설해지고 8회차에는 이색안품 한품이 설해지고 9회차에서는 입법개품 한 품이 설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앞 단락에 있는 39품을 각 획차에서 우리 흔히 약창계 외울 때 6664 급여 3 1 11일 역부 1 그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앞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이제 각 건수들이 표가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그 도표 가져가시는 분들 부셔거리지 마시고요. 예. 저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게 각품의 대의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각품의 대의는 우리가 아까 이 저기 왕복서를 할 때 설법의식이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은경에 주로 된 설법의식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 설법할 때 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의를 갖추고 존중한다 이 말인데 금강경에는 보면은 편단 우견 우설 착지 합장 공경 이벽부는 희우 세존 이런 대목 있지 않아요? 그런 대목이 법을 청할 때는 어떻게 합장하고 오체 투지하고 편단 우견하고 이렇게 청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설법 의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법을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되고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해야 되는데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은 반드시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으로부터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아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설법의식에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거는 말로 설하는 게 아니다 해서 하은경에서는 부처님의 그 무언설법을 방강으로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달라게 아니 그 멀리 놔두고 저기 노란 부분이 있죠. 노란 부분은 부처님께서 방강하신 부분이고 법을 설하는 설법주는 파란 부분이 있죠. 삼매에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 설법의식이 법을 설할 만한 사람이 설하고 들을 만한 사람이 듣고 증명하실 만한 분이 증명하신다. 이것이 이제 설법을 의식에 갖추게 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법을 아무리 설한다 해도 플라스틱 바가지에다가 펄펄 끓는 용광로 물을 갖다 부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가지가 다 녹아버리고 그게 그릇이 안 될 만한 사람한테 설해봤자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그 그릇이 충분한 되는 사람을 삼매에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하은경에서는 이제 설법주라고 합니다. 설법주가 1회차에서는 누구죠? 보현보살, 2회차에서는 문수보살, 3회차에서는 법회보살, 4회차는 공덕님보살, 5회차는 금강당보살, 6회차는 금강장보살, 7회차는 보현보살, 세존, 심왕보살 뭐 이런 분들이 쭉 되고 그죠? 8회차는 보현보살, 9회차는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설법주가 이제 그 상수보살이 돼서 설법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53선지식 뒤에 쭉 따라 나오잖아요. 구회차 설법에. 그 대목을 우리 약창계는 어떻게 외웠죠? 보현문수 대보살, 법회공덕, 금강당, 금강장급, 금강회, 강염당급, 수미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강회가 7회차에 나오는 청중대중이 되고 7회차는 실제적으로 심항보살, 보현보살, 뭐 세존 이런 분들이 설법주가 되는데 약창계에서는 그 부분을 청중 금강회가 7회차에 등장하는 제1번 보살입니다. 그리고 강염당급, 수미당은 입법개품의 제1번, 1, 2번 보살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설법주가 아니고 그래도 뭐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부분이 보현보살, 문수보살, 3회차, 법회보살, 공덕님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뭐 심항보살, 세존, 7회차, 그죠? 8회차에서는 다시 보현보살. 무조건 모를 때는 하안경에는 보현보살이라면 됩니다. 하안경은 보현경입니다. 보현경. 하안경 마지막 품도 보현행원품이잖아요. 그죠? 7회차에도 보면 보현행품이 있죠. 저 1회차에 보면 보현삼매품이 있잖아요. 문수삼매품이나 문수행품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근본 지혜고 바깥으로 후덕지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이 사판으로 현실적으로 그 연기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일다 연기지 이렇게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연기에 대해서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을 보현보살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래 면목, 천진 면목, 근본지를 체득한 사람을 문수보살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문수의 눈빛과 보현보살의 손발을 이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간 내려왔다 가지고 제일 앞에는 39품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그 설법 의식에 대한 내용을 삼매와 반강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그 1회차에서는 부처님 설법주가 누구죠? 보현 보살을 했죠. 보현 문수 대보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보현 보살이 삼매에 드는데 1회차에서 세주묘음 열애현상 보현 삼매 세계 성취 화장 세계 비로자나 이 세 품 여섯 품 중에서 몇 번째에서 삼매 들까요? 보현 삼매품. 그렇죠. 보현 삼매품에서 삼매 들어갑니다. 무슨 삼매? 아니 아니. 보현 보살이나 문수 보살하고 문수 보현 비로자나 부처님은 하안경에서는 삼성 원룡이라서 한 덩어리입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부처님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의 진리이기 때문에 진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나온다라면 문수의 근본지를 의지해서 보현보살의 현실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신하려면 삼매에 누구 삼매에 들어야 되겠어요?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현보살이 곧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로자나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마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넘버 1 누구? 보현보살. 그리고 2회차 설법은 누가 하시겠어요? 문수보살이 아까 어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현수품 말씀하셨죠? 십신설법이 이루어지는 데가 이제 그 2회차 설법인데 그때는 문수보살이 들어간데 십신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 수행 계위에 있지 않습니다. 보살은 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현이라 해서 십주, 십행, 십향. 그 십주는 보살 설법은 하늘 저기 하안경에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설해집니다. 그 땅에서 설해지는 것은 부처님 아니면은 범부 중생들을 위한 설법입니다. 땅에서 설해지는 건 다 어디에서 설해지겠어요? 보광명전. 무조건 모르면은 보광명전. 그 천상은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자재천, 도리, 야마, 도솔, 타 이렇게 외우면 한 마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수보살이 설할 때는 십신 보광명전에서 2회차 설법할 때 그때는 삼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없기 때문에 물는 겁니다. 하안경 9회차 설법 중에서 유일하게 삼매에 들지 않는 품이 설법주가 삼매에 들지 않는 품이 무슨 품? 무슨 몇 회차? 2회차 설법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2회차는 삼매가 없다. 그럼 3회차에 삼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회차는 법회보살이 삼매에 드는데 3회차 설법은 무슨 설법이죠? 10주 법문이죠. 4회차는 10행 법문, 5회차는 10향 법문, 6회차는 10지 법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삼매에 들어갈 때는 그 품을 그 내용을 설하자고 하는 주된 설법에서 삼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3회차 설법은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 초발신공덕품, 명곡품, 어디에서 삼매 될까요? 십주품. 십주품. 십주품에서 법회보살이 삼매에 드는데, 예,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방편이 있습니다. 보살 무량 방편 삼매의 법회보살이 어디에서? 십주품에서 들어가서 부처님으로부터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럼 4회차 야마천궁 개참품, 우리 그 유명한 일체 유심조란 개성 있는 데가 야마천궁이잖아요. 그죠? 그때는 성 야마천궁품 올라가서 야마천궁 개참품, 그 다음에 십행품, 십 무진장품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십행 법문을 설할 때는 어디에서 삼매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십행품에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은 야마천궁 개참품의 설법주는 누구죠? 공덕님 보살이 되겠습니다. 십행품에서 들어갈 때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덕을 상징하는 것인데, 공덕이 숲과 같이 매일 자란다. 공덕이 자란다 해서 공덕님 보살이지 않습니까? 그죠? 공덕님 보살인데, 그럼 십행품을 설할 때 행동을 잘하려고 하면 어떤 삼매에 들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깊어야 행동이 올바르다. 그죠? 그러면은 생각이 깊은 삼매를 뭘 하죠? 생각을 잘한다. 선사유 삼매에 들어가야 사유가 깊은 사람만이 올바른 행동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덕님 보살은 선사유 삼매에서 4회차 설법을 행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4회차 설법에서 성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창품, 십행품, 심무진장품이라고 있었죠. 공덕을 자꾸 쌓다 보면 무진장한데 공덕의 창고가 생겨집니다. 그죠? 그렇죠? 십행품을 자꾸 행하다 보면 심무진장 창고가 생겨지는데, 신장, 계장, 참장, 괴장, 뭐 그다음에 문장, 시장, 해장, 그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무진장한 창고가 생겨지면은 그 무진장하게 창고를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할 수. 그렇기 때문에 다음 법문이 무슨 품으로 이어지겠어요? 십향품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죠? 심무진장에서 충분히 공덕의 행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십향품 도솔천에서, 도솔천의 말이 지족천이잖아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향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해차 설법에서는 설법주가 누구죠? 금강당 보살이 무슨 품에서? 십향품에서. 무슨 삼매에? 보살 지혜 광명 삼매. 해양을 하려고 하면 비로소 보살다운 지혜의 광명이 있어야 제대로 대한 해양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십향품에서는 보살 지강 삼매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를, 자, 천상설법은 전부 누구 설법이라 해서요? 누구를 위한? 보살 수행자를 위한 설법입니다. 그죠? 예, 땅바닥은 이제 범부 중생이나 아니면 그런 저 부처님 다 공부 끝난 분들이 이제 설법을 할 땐 땅에서 하고, 그 보살 수행 과정에서는 십주, 십행, 십향, 그 다음에 십지품. 십지품을 80화엄경에서는 타 자지천에서 십지품 한 품이 설해지는데, 60화엄경에서는 7첩8에 34품이 되는데, 60화엄경에서는 타 자지천에서 11품이 설해집니다. 60화엄경에서는 참고로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60화엄경에서는 보광전에서 설해졌던 7회차 설법이 10품이 위로 올라붙어서 십지품하고 같이 붙어서 11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60화엄경에서는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여선왕, 보살술조, 불보살, 열의 십정상품, 열의 소공덕품,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이 있는데, 제일 앞부분 십정품이 60화엄경에서는 빠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그거는 삼현이라고 그러고, 아까 또 뭐라 했죠? 어른 선생님께서 삼현, 십지, 십성이라 했죠. 그죠? 10단계의 보살. 처음에 누구죠? 한의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그러니까 보시, 지계, 인욕, 그 다음에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이 십바라밀에 대해서 낱낱이 배대해가지고 그 한의지로부터 이구지로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단계를 정확하게 수행의 이론의 근거를 잡아놓은 품이 무슨 품? 십지품이 되겠죠. 십지품이. 그러니까 수행의 이론의 근거를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십지품인데, 십지품에는 누구가 설하냐라면 다이아몬드 창고,
다이아몬드 매트릭스 금강장. 금강장. 우리 가슴 속에 이 심장에는 누가 있어요? 열애장. 열애가, 예? 우리 열애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벌어지는 것은 귀신놈 같은데, 열애장심하야. 열애장을 의지해서 유생멸법하니 생멸법이 있다. 그러니까 열애장하고, 열애장은 자성청정을 얘기하는 거고, 생멸법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인데, 생멸이란 것은 유생유멸이다. 생멸과 불생불멸이 진망, 진짜와 망이 합해가지고 유아래야식이다. 그것을 아래야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모르셔도 무조건 대답 어떻게 해요? 예, 하십니다. 예. 이렇게 뭐 강의해가지고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저 나무가 저렇게 많지만 열매가 있는 나무도 있고 열매가 없고 험하고 목련 같은 거 아무것도 물이 안 달려요. 사과 같은 거 달리는데. 이렇게 곡식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어떻게 불대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은 우리 불교에서는 꽃을 세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광화가 있다. 꽃만 피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지 못하는 허망한 꽃들을 속일 광자 써서 광화라고 한다. 그 꽃이 피면은 살구나 매실처럼 하나의 꽃 열매가 반드시 맺는 것을 여화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진다. 그런데 하나는 이제 실화가 있는데 이것을 연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가 동시다.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어진다. 우리 흔히 잘 얘기하는 거 초발심시 변정각 색적시공 공적시세 이사명년 무분별 이런 것이 전부 다 화가 동시에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왕복서 같은 게 전부 다 2판 4판 2판 4판 계속 이것만 이제 그 진공묘유 진공묘유 다른 말은 파상의 입장에서는 모양을 법상을 없애는 입장에서는 진공이라 하고 그죠? 법상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묘유라 하거든요. 그 진공 묘유를 통해서 계속 모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판이고 모양을 없앤다고 하는 평등한 입장에서는 이판이 되거든요. 그 이판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진이라 하고 사판을 망이라 하지만 진망이 합돼서 모든 것이 이렇게 벌어지죠. 색적 시 공이라면 공은 이제 2판이 된 거고 색은 색수상행식은 4판이 현재 4판을 다른 말로는 연기라고 합니다. 연기. 예. 자, 아마 그거는 막 그 정도 해놓고 자, 그러면 십지품에서 금강장 보살이 정말로 대승불교의 이론다운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무슨 삼매에 들어갈까요? 보살 대 지광삼매. 아까 금강당보살은 뭐였죠? 보살 호토르 지광삼매, 그죠? 여기서는 한자 더 붙여야 돼요. 보살 대지광삼매.